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아이는 이 일일초입니다. 제가 씨앗을 하나 채취해서 지금 파종을 할 거예요. 이 가을에요. 제가요, 일일초라고 하는 아이의 이렇게 씨를 지금 방금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씨를 심을 거거든요. 쿠키 상자예요. 트레이더스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쿠키를 사서 먹었는데 이 상자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요즘 씨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씨가 나올 거예요. 아니, 씨란다. 이제 싹이 나올 거예요, 싹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뿌려놓죠. 얘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물은 마르지 않게끔 이렇게 뿌려줍니다. 요 햇볕 잘 들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기는 통하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놓는 거죠. 먼저 제가 심은 아이는 벌써 이렇게 발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심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조만간에 요 씨도 한번 쭉 모아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나눔을 씨를 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볼게요. 제라늄들 사이에서 얘가 지금 자라고 있었어요. 꽃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씩 피거든요. 꽃 진짜 잘 피고 오랫동안 피는 아이를 찾으신다면 전 일일초도 권해요. 이거를 외목대처럼 키우기 위해서 밑을 다 잘라내고 정리를 해줬는데 잘라내기 전에는 굉장히 덩치도 컸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저분하게 자라는 것 같고 밑에가 병충해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 다 마디마디에 전부 다 잘라준 흔적들이 보이고요. 지금은 씨가 아주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열매처럼 오이처럼 오이? 고추? 고추처럼 그래 고추처럼 생긴 아이들이 전부 다 씁니다. 아까 그거는 요 중에서 지금 여물은 아이들이 이제 여물은 아이 하나를 제가 딴 거고요. 보통은 이 밑에 떨어져서 발화를 해요. 근데 아유 그렇게 했더니 얘 하나 키우기 위해서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씩 따서 놓을 생각이에요. 일일초는 원칙적으로 이거 1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년생은 아니고요. 제가 얘만 지금 2년째 키우는 거고요. 첫 해는 싹이 나고 그랬을 때 아유 얘가 어디 살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 처음은 씨로 발화를 해서 제가 씨로 발화를 해서 시작한 애예요. 화원에서 데려온 아이가 이제 씨가 생겨서 떨어졌고 그 씨를 남겨놓고 그 아이는 죽고 얘만 살아남지 씨가 나와서 얘가 이제 새로운 성체로 자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이제 키운 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씨를 해서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일초가 요거랑 비슷한 애가 페어리스타라고 있는데 걔는 좀 전체적으로 얘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작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페어리스타예요. 입도 일일초랑 비슷하게 생겼고 꽃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다년생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1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꽃 모양도 비슷하고 잎 모양도 비슷하고 성장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뭐 가지 뭐 차이가 하나도 저는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대요. 얘가 훨씬 비쌌어요. 페어리스타가 다년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비쌌고 얘는 거의 뭐 그때 한 포트에 2,000원 줬나 3,000원 줬나 굉장히 싸게 주고 사서 그랬는데 제가 키워보니 이 아이가 훨씬 더 예쁘고 건강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려면 이 아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씨가 나오면 좀 제법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모아지면 그때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제가 보고 뭐 왜 이렇게 나눔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좋아요. 저희 남편이 맨날 개체수 늘린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겨울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또 겨울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그 상자 전부 다 포장하는 걸 보더니 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 아저씨 입장에선 감지를 못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많이 늘려서 겨울에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이러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걸 생각을 했나 봐요. 저도 그래서 큰 소리 쳤죠. 이제 많이 좀 늘려도 되지? 막 이랬더니 그래도 된대요. 받으시는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짐을 더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가을 제라늄 사가지고 왔더니 혹시 빈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빈자리가 생겨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오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사왔습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눠드릴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고요. 이를 저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펴요. 햇볕이 반짝반짝 하면은 핍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되게 추웠죠. 저 캠핑 갔다 오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청평으로 갔는데 세상에 아침에 보니까 영도인 거예요. 와,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니 아픈 거 있죠. 모자도 쓰고 잤는데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제가 어제 캠핑한 장소에서 본 거 같이 보실래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캠핑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사람들은 다들 자고 있고요.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장작을 피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물안개예요. 저는 지금 청평대교 밑에 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물안개가 쫙 펴서 얘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쭉 봤더니요, 여기서는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요. 아침에 입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고요.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듯이 하면서 한 곳으로 지금 몰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쭉 밀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하는데 저 끝에, 저 산자락 끝에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하늘로. 여기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인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가 보죠. 아침에 물안개가 정말 많더니 지금 조금 잦아드는 느낌인데 이 앞에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 묘한 거 있죠. 한번 당겨서 볼까요? 마치 제가 하늘 위에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하늘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캠핑을 나와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건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움직여 다니면 점심때쯤 낮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밤을 새지 않으면 만나보지 못하잖아요. 뭐 시골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은데 고생하고 맞은 아침이거든요. 어젯밤에도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폈을까요? 지금 제가 장작불을 펴본 거는 처음이에요. 직접 한번 펴봤는데 뭐 그닥 어렵진 않네요. 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더니 네. 그래서 지금 이 장작불을 펴놓고 제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침에 너무 추워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2도, 3도, 영하 정도는 아니어도 2도, 3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안개도 보고 이런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하늘에는 새들도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빛이 밝아오기 전에 여명입니다. 아마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라서 해가 떠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아유, 제가 있는 곳이 이래요.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해버렸네요. 자, 여기가 이제 여명이니까 약간 그늘이 질 것 같고 낮 정도 돼야지만 이쪽에서 햇볕이 들 것 같아요. 아직 달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밤에 별빛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빛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어서 별이 막 정말 쏟아질 듯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별들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제가 사는 곳은 그닥 그렇게 공기가 맑지가 않아서 이래저 이 정도는 아닌데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아까보다 구름이 조금 더 형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구름이라기보단 저쯤 되면 안개죠. 여기는 물안개, 저기는 그냥 안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햇볕은 따스하게 들고 하늘도 정말 파란색이에요. 정말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제가 카메라 찍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야, 어디 가냐, 그럼 안 되지. 방금 제가 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잠자리가 안 좋다 간 거예요. 어머, 그걸 찍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장갑을 안 끼는데 오늘 장갑을 끈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진짜 흙만 지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손끝이 좀 마르더라고요. 이 손끝이 말라서 지금 크림을 잔뜩 발라놨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평소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튼 하던 얘기 계속하고요. 하늘이 정말 파란색이고 완연한 가을이에요. 제가 잠깐 캠핑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단풍들이 예쁘게 들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 내면서 한번 단풍 구경도 다녀오시면 딱 좋은 철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제가 이제 저녁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한데 제가 생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녹화를 해놨다가 바로 이렇게 그 다음날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아침에 보실 거니까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멍바풀이었습니다.